입당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오늘은 연중 제33주간 주일입니다. 오늘 미사에 주님께 은총 청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연미사로서 홍한숙, 엘리사벳, 권지윤, 김옥순, 안젤라, 김판동, 도마, 박판순, 루시아, 정기성, 바오로, 강영수, 루시아, 박영희, 안나, 이동환, 이수경, 마리아, 정랑교, 실바노, 박영송, 베드로, 허정환, 엘리사벳, 양문재, 베드로, 김봉화, 안젤라, 양인구, 요셉, 윤성희, 요한, 이수아, 나가다, 김천신, 알베르토, 임태현, 루갈다, 기를 맞이하신 김올레, 카타리나, 김광헌, 다리아, 정수동, 마테오, 최운학, 정선옥, 대례사, 영혼과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의 모든 선정회원님들과 돌아가신 모든 수사님들의 수사님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와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돌아가신 모든 수녀님들, 모든 낙태된 아기 영혼들과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연미사로 봉헌됩니다. 다음은 생미사입니다. 전정희의 소아데레사 가정, 한신영 유스티나 대입시험, 조지경 카타리나 가정, 장혜자 이나시아 가정, 하정남 데레사 가정, 장영숙 마리아 가정, 이찬주 아우스틴 가정, 황소혜 이사벨라 가정, 전남순 데레사 가정, 전웅숙 로사, 이덕재, 이재영, 이연주, 에피파니아, 김국희, 김전순 마르타와 가정, 박희진 마리아, 박수병, 가브리엘 가정, 홍은미, 율리안나, 권영경, 엄상영, 레오, 엄시윤, 니콜라오 가정, 고효숙, 율리안나 가정, 이춘숙, 요세피나, 김종석, 세례자 요한 가정, 정대례사, 문진웅, 장향숙, 요한나, 문창훈, 알렉시오, 문호연, 펠릭스, 전아름, 박영미, 문시안, 문시은, 최슬기, 로사, 한수종, 도미칠라, 최범규, 프란스코, 지복순 마리아, 조병옥 바오로, 정효순 베로니카 가정, 윤미애, 윤경애 베로니카 가정, 하재가 프란스코, 강진아 리타, 하수민 테오도라 가정, 수험생 변준우 마이클, 유채원 프리실라, 조진서 크리스피나, 성다연, 가브리엘라와 모든 수험생들, 이만나 가정과 임데레사 가정, 건강과 사업 번창, 박영석 요한 보스코, 김명선 모니카 가정, 유동철 안드레아 가정과 마리스케어 모든 직원들과 어르신들, 박현선 엘리사벳 가정, 함윤희 유스티나 가정, 신윤건 패트릭, 이정수 산나, 신자영 에밀리아, 신나영 릴리안, 김민진 비오, 최병희 아네스와 이정숙 막달레나, 임경하 수산나, 김강중 세례자 요한, 라영집 이시도르 가정, 이상윤 장유수 율리안나, 신순호 막달레나, 장경태 모세, 장인수 스테파노, 문수정 아네스 가정, 김충자 마리아, 천유현 아우스틴 가정, 몸이 아프신 이효수 클레멘스, 이미경 스텔라, 김남경 비비안나, 김순희 멜라니아, 김영숙 안젤라, 신앙조 아우구스티노, 최석정 루카, 박승현 라파엘, 어예일인 이보 헬로리, 님의 쾌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의 모든 형제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모든 수녀님들, 각 수도의 제3회 외부의 성소 후원회원님들, 봉사자 여러분들과 가정,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이 미사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미사에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군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 내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또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영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재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강론에서 가난이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난하다는 의미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언가가 부족한 것을 뜻합니다. 가진 것이 없음, 넉넉하지 않음,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풍족히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가난할까요? 풍족할까요? 저는 수도자로서 비교해서 남들과 비교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이동되는 모든 수도원 안에는 공동체마다 물건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자로서 가난, 다시 말해서 청빈을 하느님께 서약하기에 제가 노력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음과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음의 기준을 비교를 하곤 합니다. 바로 이웃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과 누군가 비교를 한다면
많은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즉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외적인 것보다는 마음이 풍족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은 바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등도 나눔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건이 많은 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과 물질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들, 즉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기도의 희생을 이웃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베푸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에 재능이 있으시다면 그 재능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그 무언가를 받은 이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이 나눠주어야 할 것이 베풀어주어야 할 것이 없는 이들 것입니다. 즉 가난한 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시간을 할애했을 때 역시 그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사랑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풍족한 것을 이웃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틴은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에게 무엇을 건네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즉 내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누려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에 그가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것은 이웃에게 기쁘게 나누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으로 이웃에게 사랑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베풀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베푸실 때 이웃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믿고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웃 안에, 고통받는 이웃 안에, 무엇을 청하는 이웃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도움으로 이웃뿐만 아니라 이웃 안에서 숨어 계신 고통받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계실 때 아주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은 마구간이었습니다. 또한 머리둘 곳도 없는 곳에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장소가 없어서 최후의 만찬 자리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셨을 때는 옷 하나 걸치지 못하셨습니다. 참된 인간으로서는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약한 인간의 몸을 취하신 육신 안에는 하느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힘으로 이웃을 치유하고 화해시키고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을 따라야 할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하다고 해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작고 미소한 일을 칭찬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 작은 실천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행동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느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 작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가진 것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풍족해야만 이웃에게 천을 베풀 수 있다는 저의 굳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이웃 안에서 활동하시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총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이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행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어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에 비치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밝히고 구원의 희망을 전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정의와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살기 좋은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며 공동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이웃과 사회 구성원들은 가진 것을 나누며 희망을 키우고 모든 이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나흘 앞둔 수험생들을 굽어보시어 평온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치러 인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묵묵히 기다리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바르소서. 주님의 녹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녹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염려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두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산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선교사와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기억하는 이들과 영혼들과 저희의 바람과 여기 둘러있는 저희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한국의 순교자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진하게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